어디 봐. 아유, 저기. 이거 봐, 이거. 아, 저 먹을 갔다 올게요. 어, 늦지 말고 와. 어, 참. 이번 대본이 마지막이라며? 잘 써서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그래라. 엄마, 왜 갑자기 문자를 쓰고 그래요? 내가 문자를 안 썼어, 이거. 이상하잖아. 아무튼 끝까지 잘 써. 그래야 작품이 들어올 거 아니야. 드라마 작가는 아무나 안 되니? 알았다.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수연이 수고. 네, 다녀오세요, 아가씨. 아리라다. 헤이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응? 헤이, 어서 계속 수고. 응? 네, 아버님. 또 안 그래도 약을 발라야 되겠다. 응? 아우, 됐어요, 어머니. 우선 또 약은. 아유, 됐어요. 저 안 해요. 야, 그러지 말고 엄마 방으로 가. 따리라리 따리라 따따따. 어디에요? 여기다 차 세워놓고 좀 걸어가죠. 이쪽으로 와요. 이런 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와 봐요. 발미 조심해요. 여기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아이고, 누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래 놨어, 그래. 괜찮아요. 들어와요, 수현 씨. 어째, 마음에 들어? 아, 예, 좋은데요. 좋습니다. 어때요? 나 이런 낡은 벽들이 마음에 드는데. 나 저기 녹슨벽이나 파이프, 벽돌들이 배경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폐허 같은 느낌에 옷을 드레시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수현 씨 생각 어때요? 글쎄요, 좋을 것 같긴 한데 촬영 여건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네. 사진은 내가 찍는데요, 뭐. 아, 이거보다 더한 곳에서 찍어봤어요. 언제까지 볼 거예요? 아, 어르신, 제가 조금만 더 둘러보겠습니다. 그럼 나가 있어도 돼? 아, 그러세요, 어르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고 저희도 곧 나가겠습니다. 별걸 다 찍는다고 다이요, 뭘. 아, 저, 딴 데로 가보죠. 네. 잡아요. 떨어진 것보다 낫잖아요. 갑시다. 다 됐어요. 오늘 찍은 거 뽑아서 보면 대충 어떻게 나올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왜 그래요,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데 처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부잣집 아버님이라 힘들구만. 갑시다. 왜 그래요? 여기 앉아봐요. 굽이 빠졌는데? 어떡하죠? 잠깐만요.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붙여봅시다. 네, 됐어요. 괜찮아요? 싫은 말 해요? 네, 네. 빨리 가요. 아, 빨리 가자고요. 나 다음 일 또 있어요.